속초시가 이달부터 설악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오늘 내물처 어촌계 사무실에서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방파제 안전보강과 물량장 정비, 어구창고 시설 정비와 관광 안내소 리모델링, 설악항 주변 환경 개선 등의 사업 내용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모두 80억 원이 투입되는 설악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이번 달에 착공돼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